Waking up with the sun, you're ready for a run. It's such a good morning. Going out with your friends. 갱년기 여자들은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어요. 하루 종일 남편, 자식들 챙기다 보면 정작 내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. 그런데 이렇게 둘레길을 걷다 보면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 산림욕도 즐길 수 있어서 이만한 힐링 장소는 없는 것 같아요. 서울 둘레길은 트레일 러너에게 좋은 코스예요. 초보 트레일 러너에게 어울리는 코스도 많죠. 서울 둘레길에서 트레일 러닝 대회를 열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예요. 도심을 바라보며 달리는 기분, 가슴이 확 트이죠. 한동안 다이어트 하면서 안 해본 게 없었어요. 둘레길? 코스를 한번 돌면 돌 땐 좀 힘들어요. 근데 돌고 나면은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고 기분도 좋아요.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? 숲에서 먹는 거예요. 먹는 장소마다 맛이 제각각이죠. 하지만 너무 많이 싸우면 올라올 때 힘들어요. 우와. 아들, 이번에도 잘 차려왔네. 그럼. 자, 우리 이제 먹어볼까? 둘레길에 왔다 가면 뭐가 좋은 줄 알아? 응? 다이어트에 좋잖아. 힐링도 되고. 도전의 장인이기 좋아하지? 우리 아들은 뭐가 좋은데? 난 누나를 살찌게 해서 좋아. 뭐?